나중에 잠깐만 그랬는데. 아. 말을 안 했어. 미련하게. 말했어, 눈빛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봐? 알아봤잖아, 주체적에서. 난그 뜻인지 몰랐는데. 많이 아파? 나는 안 아파. 괜찮아. 다 거짓말인데, 뭐. 그럴 리가 없어. 그랬을 리도 없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웃기지? 우리 할아버지가 공범이래. 내가 그 훔친 돈으로 먹고 자고 공부했대. 웃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 뭐야? 근데 왜안 웃어? 웃기다면서 왜안 웃어? 세상 사람 말은 다 믿어도 양두의 말은 못 믿어.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우리 할아버지가 날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내가 목마타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목마 태워주시다가 비스코도 생기셨어. 아빠가 나 종아리 때리면 그날 밤 할아버지가 아빠 종아리 때리셨대. 자식 잘못은 부모 잘못이라고. 부모가 잘못됐으니까 자식이 잘못한 거라고 그랬던 분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살아? 난왜 죽지 않고 살아있었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나폴레옹 키가 사람들이 원래 157cm로 알고 있었잖아. 근데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까 167cm였대.
프랑스식으로 하면 5.2피트인데 사람들이 5.2피트인 줄 착각하고 10cm를 줄였다는 설도 있어. 나폴레옹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명확한 해답은 없어. 아무도 진실은 모른 채 추측만 하는 게 역사의 본질일지도 몰라. 너희 할아버지가 금을 훔쳤는지 보관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양두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난 그런 말안 해. 그럼 설득하는 거? 난돈 받을 때 빼곤 설득 안 해. 그럼 추리하는 거구나. 아니?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랬는지. 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 할아버지는 왜긴 시간 동안 금을 그냥 두셨을까? 양두이는 왜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살인을 시작했을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나쁜 쪽으로만 결론이 났어. 할아버지가 궁금할 수도 있다고? 나쁜 놈.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적 추론은? 양두희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지금까지 이러고 산게 너무 웃기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작은 아버지랑 작은 엄마는. 너한테 말안한걸 보면 아마 모르셨을 거야. 아니, 다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 숙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지폐를 주지 않았어. 끝까지 손에 쥐고 가시려고 했잖아. 말을 못 하셨겠지. 가족이 뭐 별거냐? 잘 살면 배 아프고, 같이 살면 골치 아프고, 못 살아도 마음 아프고, 그런 거 아니겠어? 너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지. 다들 돈 벌러 나오셨었어? 우리 어머님은 남대문에서 아주 유명한 밀매상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술꾼이셨어. 난 항상 혼자였고. 대신 용돈은 후하게 받았어. 엄마가 나한테 용돈 얼마 줄까 하면, 날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그때 알았어. 엄마는 날, 딱 하루에 한번 만원어치씩 사랑하는구나. 만원이 꽤큰 돈이더라? 동네에서 내 밑으로 애들이 줄을 쫙 서서 걸어. 그때 깨달았어. 아, 돈이 최고구나. 아버지는 무슨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고, 우리 엄마는 사기당한 돈 받으러 갔다가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 단돈 250만 원에 싸우다가. 하긴 엄마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지. 나를 250일 동안 사랑해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범인은 잡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1년 동안 잡지 못했는데 낙하무라가 딱두달 만에 잡아주더라. 그 일본 탐정? 원래 우리 사무실이 낙하무라 한국지사였어. 멋있더라, 탐정. 나도 낙하무라처럼 되고 싶었는데. 진이야, 너
너희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과거를 밝히는 게 두려워서 네가 입을 닫는다면 넌 그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네가 두려운 것이 뭔지를 생각해봐. 너희 할아버지가 지은 범죄인지 아니면 네가 앞으로 지을 죄악인지. 상처는 어때? 죽을 만큼 아픈데 참고 있는 거야. 아픈 척 해도 돼. 좀 풀렸어? 아니. 어쩌면 평생 아물지 못할 상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한심해서. 기억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해놓고 막상 남일 아니고 내일 되니까 기억하기도 싫고 그러고 있잖아.